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29대 총회장 정명훈입니다. 네, 그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는 1903년도에 안창호 선생님이 그 친목단체로 설립하게 되면서 1977년부터 이제 그 에스타블리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대에서 29대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9월 24일 날 2022년도에 그 선거에 출마되어 그 일렉트 된 총회장인데요. 이제 코비드 이후로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그 사전에 그 2019년도에 생긴 그 KAPC 미 한협에 있는 분들이 그 모조리티 메저리 그 8인 합의서라는 야합 그 공문서를 만든 후로 문제가 되어 이제 그 정통성을 이어가는 총회장으로 제가 출마해서 그 회칙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총회장으로 그 선출된 총회장입니다. 네, 그 지금 보시다시피 총연이 이름이 두 개로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정통, 미주 한인회 통합 총연 이렇게 두 가지로 불리고 있잖아요. 네, 정통 총련은 1대에서 29대, 그리고 27대, 28대 박균희 총회장님이 총회장님이셨고, 그리고 이제 박균희 총회장님이 코비드 시간에 조정위원회로 이게 넘겨졌어요. 비상대책이 돼가지고, 비상사태가 되고, 그래서 그 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관리하면서 그 박균희 총회장님이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었고, 이민희 회장님이 조정위원회 있고, 근데 이제 그런 모든 거를 회칙을 위반하면서 2019년도에 남문기 회장님께서 고은 남문기 총회장님께서 에스타블리시된 단체가 미한협이에요. Korean American Presidency Coalition이고 미주 총련은 The Federation Korean American Korean Association of USA예요. 그래서 이게 명칭이 하나는 KAPC 하나는 FKA USA예요. 근데 FKA USA는 제가 이제 총회장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트레이드마크랑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이 법정 투쟁이 2012년부터 계속 되면서 그 이게 끊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KAPC 멤버들이 그 어카운트를 따로 만들기 위해서 그 오르가니제이션은 그 캘리포니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캘리포니아의 그 주주의 그 총회장이 그 서정일 회장님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정일 회장님이 그 야합 그 문서를 사인하면서 공동 합의서를 대한민국에 있는 재외동포 재단에서 이 사업 이사라는 정광일 사업 이사는 우리 총련 회원도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인하신 분들이 그 총련 멤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미한협 KAPC Organization에서 있는 분들이고 총련에서 제명당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거기를 조인을 했는데 그 두 분이 조인한 사람이 김병직 회장 그리고 국승구 회장님입니다. 그렇지만 김병직 회장님은 그 총회장으로서 그 저 트랜스퍼도 못 받고 저 인정도 못 받고 또 본인이 118명이라고 콜트에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총회장이라고 지금 공동회장이라고 그러고 다니는데 거기에 모인 그 회원이 1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100명이 차지도 않고 불과 한 40몇 명이 참결을 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제 총회장이라고 그냥 공동총회장이라고 그 사인을 그분들하고 한 게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승구 회장님은 2015년도에 제명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이제 제명을 당하신 분들하고 또 김병직 회장님은 그 정관을 위반하고 총회장이나 그 조정위원회 허락 없이 그 총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총회를 누구를 통해서 했냐면은 조광세라는 그 수석 부회장이 그 총회를 열고 그래서 모든 거를 불법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는 순수히 그 친목 단체로 그 KAPC 미한협 2019년도에 설립된 사람들과 두 사람이 조인한 거예요. 뭐 상임 이사이나 이런 거 걸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 좀 늦게 제가 출마한 이유는 그 두 분들이 그거를 잘 했으면은 제가 출마할 이유도 없고 또 이제 그 정통성을 누군가가는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세로서 여성 회장으로서 지금 제가 출마해서 그 첫 번째 이제 제가 그 지적 재산으로 우리 총련 트레이드마크나
보호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그 저는 이제 그 다섯 자녀의 어머니로서 그 언젠가는 이 문제가 잘 풀리겠지 하고 이제 그 일단은 제가 총련회장으로서 할 일이 많잖아요. 문서든 서류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탄탄하게 인프라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분들이 저를 오히려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서 제가 지금 법정으로 이제 완벽히 대응하고 있는 그런 자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언젠가는 솔루션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진실이 다 밝혀지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은 또 진실도 다 밝혀지게 될 거고요. 그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270만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단체가 되기를 그 앙망하고 있고 또 거기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270만 죄의 동포 미국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이 지금은 어려운 시기입니다. 많은 것들이 분열되어 있고 또 생각과 이념이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그 120년이라는 이민 역사가 있고 70년이라는 또 자랑스러운 한미 동맹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이민 생활에서 노력해 가지고 또 우리 2세, 3세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기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품어주면서 우리가 함께 일을 추진해 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이민자로서 떳떳하니 미국에 있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여기에서 투표도 해서 우리 목소리도 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되고 투표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보럴 레지스트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이때까지 희생하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정말 자랑스럽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멀리서만 보라볼 게 아니라 모든 단체에 더욱더 힘을 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